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눈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거울로 보고 바로 수평으로 옆에 속두관대를 이렇게 눌려보시면요. 이게는 눈치 뒤에 조직 그 근육들을 부드럽게 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경혈요법, 뭐 경락, 경혈요법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는 막 각자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자극을 하시든지 손으로 자극이 하기 힘들면은 요즘 저주파 자극기라고 이렇게 눈을 직접 이렇게 침과같이 지지지지지 해가지고 직접 경락을 자극하는 강력한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직접 눈을 눈대로 뚫고 배에서는 배에서 뚫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눈에서 결론은 다 뚫림이 형성이 되면 막힘을 다 뚫어주면은 근본적으로 좋아짐을 느끼죠. 아마 정확하게 실천을 해보시면은 뭐 보통 한 달 내라도 멈추고 완화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몸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깨끗이 곡식생식 해동요법 3끼를 해서 깨끗하게 몸을 청소를 하면 더 이상 혈액이 안 들어오지거든요. 혈액이 안 들어진 상태에서 막힌 기혈을 자꾸 뚫어주시면은 결국은 눈까지 뚫리고 직접 요를 자극해서 뚫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요. 한 달 만에 완전히 좋아지기에는 뭐 합병이라든지 있어갖고 오래된 사람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. 일단은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진행하면서 막힌 게 뚫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기운이 공급되고 뚫리면서 곡식의 기운들 에너지들이 공급되면은 다시 보수가 되면서 예, 시신경이 살아나는데 시신경이 살아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보통 1년씩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멈추고 염증이 없으시는 상황까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갈 거고요. 다시 시신경이 살아나서 원래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죠. 왜냐면은 조금 시력이, 시신경은 좀 더 오랜 시간에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걸리니까 그동안에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시신경은 회복되어서 원상태의 시력과 이전에 가졌던 시력과 그 어떤 눈 상태를 예, 유지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또 실천해 보시면은 당뇨도 좋아지게 되고 예, 당뇨에 대한 치유 방법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꼭 녹내장의 문제 이 합병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금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갖고요. 기존의 방식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요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뭘 봐라 했던 내용들을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은 아마 몸 많이 건강해지실 겁니다.